자, 그럼 이번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BPL을 막고 위험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신 제보 영상 보면서 이현영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현영 기자,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아무래도 경기 북부 또 이제 강원 북부 쪽에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은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입니다. 네. 네,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하천 상황입니다. 물이 많네요. 예,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다리를 넘어설 기세로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그림은 어제 오늘 사이에 무려 400mm의 비가 내린 강원 철원군의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네, 불어난 하천에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네, 지금 신촌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서울 신촌 거리는 네. 도로 안전 고깔이 물에 그대로 떠내려가고 네. 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이곳은 서울 신촌 거리입니다. 네. 어젯밤 비 피해, 수도권 비 피해 영상도 수십 건 들어왔는데요. 네. 네, 서울 신촌 거리의 도로 안전 고깔은 그대로 떠내려가고 그러네요. 버스는 물길을 헤치며 힘겹게 앞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왔지만 도로에 뭐 중앙선도 안 보이네요. 네, 이번 그림은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을 주인이 쉴 새 없이 쓸어내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파도 치듯 물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암사대교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블랙박스 제보 영상도 있습니다. 네, 쏟아지는 빗줄기 뒤로 별 안간 빛이 번쩍하더니 순식간에 다리 위 가로등에 내리꽂혔습니다. 네, 주변 차량들의 피해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폭우 상황 제보 영상 앞으로도 SBS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